반갑습니다. 자, 오늘 1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법 끝까지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설명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출문제인데 1번 국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그래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96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민간사업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놓은 바 있는데 이때 공공사업시행자는 약자로 국지종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국이 뭐예요? 국가. 그래 국가가 또 지방자산체가 지방공사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 또 공사,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등 공공기관, 토수는 관철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또 법정된 민간사업 시행자들도 등장하는데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렇게 도시개발법이 지정이 더해졌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들이 만든 조합, 도시개발 조합, 이 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래, 이때 도시개발 조합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인데 이 조합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행 방식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는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개발 조합은 이 세 가지 시행 방식 중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용이 아니다가 중요한데 환지 방식 방학 끝났다 그런데 실력이 더 향상되어 올 줄 알았더니 역으로 후퇴해가지고 오셨네. 자, 아무튼 이 도시개발자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반해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그 시행 방식과 관계없이 지정권자, 이 구역을 정했던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면 시행자 자격은 주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안에 있는 장소 안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자연보호종이 있는데 그중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던 학교법이라든가 공장법인이 수도권 외적으로 이전하게 됐다. 그때 그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대지종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자, 그 자도 그 주택건설사업장에 이르는 진입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시행자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건설산업 또는 토목공사면을 가지고 있는다. 건설면을 가지고 있는 자 이네들도 시행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이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을 제한 이 민하고 공이 또 공공끼리 민끼끼리 출자해서 만든 그런 공동출자법인도 바로 공동출자법인도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공동출자법인과 관련해서 이 공이 바로 출자했던 비율, 이 법인 만들 때 출자했던 비율 대비 50%를 초과해가지고 출자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법인도 공공사업행위로 분류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기까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이렇다. 그래서 1번 치면 맞죠. 국가는 맞다가 아니라 틀렸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물어봤습니다.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아니라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12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요약집 96페이지 통해서 여러분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2번 보십시다. 자,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역세권 개발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틀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 국가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할 때 거기에서만 시행자 투입하려고 만든 법인이 그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입관 그 자가 누구냐? 국제 그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거. 그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개발할 때 한해서만 시행자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바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2번 틀렸고요. 3번 볼까요? 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관한 실시객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자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시행자 변경은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제 금방 시행자로 지정받은 순자를 쭉 체크해봤는데 이런 자 중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될 시행자는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게 된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지정했던 자 또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때 변경하게 되는 사유를 우리 법에 크게 네 가지 더 세분하면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 3번을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만은 자 3번 한번 볼까요? 겹들여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요약지 바로 96페이지 하겠는데 그 시행자 변경 사유요 네 가지를 쫙 암기해 버려야 돼요. 바로 첫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발구역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었는데 그네들 시행자가 되었건만 도시발구역 지정구시부터 몇 년의 실시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자면 변경도 할 말 없는가? 몇 년입니까? 1년 이게 중요해. 6개월 하면 틀리고 1년이다 이걸 꼭 기하시고 그 시행자가 누가 됐든 간에 시행자의 자격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에 인가를 내줬습니다. 사업 들어가려고 인가 떨어졌는데 인가 고시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 변경을 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당했다든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때도 변경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부도 파산 나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정말 곤란하다 어렵다 그럴 때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틀렸느냐. 3번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시고 그걸 박스에서 1, 2, 3, 4, 5 해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달달달 머리에다 넣으시기 바라고 특히 3번 지문을 좀 수정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시고 시행자가 3번 시행자가 할 때 시자 앞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좀 머리 떠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그때 시행자에다 줄 거 봐요. 3번. 그때 시행자는 밑에다 조그만하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써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그걸 이해하시면서 자 그래 도시개발구역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대 만든 조합을 1차적 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정해주죠. 그런 시행자가 바로 이 구역 지정시로부터 1년에 실식인가를 시차하자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다시 2번 문제로 가셔서 자 4번 봅시다. 도시 소유자가 4번 지문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면적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어요. 땅 주인들 그렇죠? 근데 혼자 개발하기 좀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 도로도 시원하게 좀 확보하고 여기 논밭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필지 구역에서 다시 땅을 나눠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야 우리 바로 이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해가지고 지정 받아서 사발하자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이 민이 제안서를 내고자 한다. 그때는 바로 누구한테 제안서를 낼까요? 지정 제안서를 낼 때에. 네? No. 오, 방학하고 왔던 정말 실력이 아주 그냥 후퇴버렸네. 자, 실력이 엄청. 그렇죠. 예, 역시. 시, 군, 구.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 여기 땅이 계룡시다. 그러면 계룡시한테. 저 옥천군이다. 옥천군사한테. 유성구 땅이다. 그러면 유성구청장한테.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한테 제안서 만들어가지고 냅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지정 제안을 하려고 한다. 얘네들한테 제안서 낼 때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뭐 3분의 1 계산해봤더니 여기까지 해당합시다. 그래 A꺼 뭐 B꺼 C꺼 D꺼 E꺼 있었다고 하죠. 그때 여기에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니까 D땅 보니까 지상권자도 있습니다. 그때는 D라고는 토지 소유 동의만 받아서 안 되고 지상권자의 동의까지 받아내야 동의자 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까지 동의서 받아야 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지 총수는 필요 없다. 이것도 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지정 제안을 정리해 볼까? 여기 보세요. 지정 제안서를 이렇게 냅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만약 이네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네들도 바로 지정 제안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네들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제안을 못합니다. 알겠죠? 조합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는 조직이니까 제안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국지조를 제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안서를 낼 수 있다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구는 제안서를 낼 수 없다고요? 국지조 중에요. 두 번 나왔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안자가 아니고 나머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서를 낼 수 있는 자격자인데 이때 보세요. 이때 이 민은 조합 빼버리고 민은 제안서를 낼 때 얘네들한테 갖다 내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아까 그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처음부터 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얘네들이요. 국가 지자체 빼버리고 여기 정부 출연기관이 아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네들하고 토수농 간철매 이네들하고 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 지방공사까지 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이때 공공기관인 토수농 간철매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요 공사니까 국가를 대신하는 국장님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때 그냥 갑니까?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30만 정도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제한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요? 30만. 그것도 국가계가 밀접한 끈을 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에 숨어 있는 지방우사 있잖아요. 지방우사는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낸다. 시군구에다가 낸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방우사는 시군구 특별자치단체한테 낸다. 이거 꼭 아시고.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아까 이네들은 공적 주체들은 제안서 될 때 토지소재와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시고 제안서가 들어가면 몇 개월 만에 답이 갑니까? 반여부가.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몇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까? 1개월.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때 제안서 내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지정 제안을 한다. 시했다. 그럼 시장한테 되면 되죠. 여기 군에 있는 땅에다 한다. 군수한테 되면 되죠. 근데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여기 시가 있고 군이 있다. 여기 5천 종부터 여기 2만 5천 종부터 이렇게 낸다고 합시다. 그때는 두 장 제안서를 만듭니까? 한 장 만들어서 큰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장한테 되면 됩니까? 한 장 만들어서 큰 지역에 속해 있는 장한테 갖다 제안서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그 건이 반영돼서 바로 그 내용을 지정해 나가게 된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4번 봅시다. 토지소자가 도시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게 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죠. 3분의 2로 수정해야 합니다. 90페이지 있습니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90페이지. 그 다음에 5번. 사업 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이따로 이렇게 수정하세요. 이따로. 그래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 밑에다가요.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가 인해드릴 때만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될 때만 바로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보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네들만 그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세요. 자, 누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만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상 그 등록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느냐? 국지전공인 사업 시행자들만 그렇게 대행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 조성된 토지 분양 그따 줄 거 봐요. 줄 것이고 거기다 실시 설계도 그렇게 대행케 할 수 있어요. 실시 설계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겠는데 그 설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설계도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조성된 토지 분양도 대응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 2번은 종합적인 문제로서 아주 의미가 깊죠. 기출문제 보니까 상당하게 좀 높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9번을 풀 텐데요. 이거 다 우리 요약지 98쪽하고 99쪽에 있어요. 도시발전. 도시발전은 꼭 함자 나옵니다. 함자 나오니까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 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4번부터 보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이다.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냐? 7명. 이 수치 중요합니다.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게 정관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해서 받을까요? 인가권자 누굴까요? 오 좋아요. 지정권자다 이거.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다 이거. 꼭 받으시고 맞습니다. 7명 지정권자 꼭 받으시고 토지소자지 그 중요해요. 토지 등 소자하면 틀려요. 건축물 소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거 받으시고요. 2번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면 얼마에 또 인가 신청서에 있다가 여기에 있는 토지수 동의가 필요하죠. 면적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와와와 체크. 그 다음에 토지소자 총수의 이불상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와자 또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이 이 도시발 조합이
성립되려면 뭐까지 꼭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지정권에서 설립인가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은 성립되지 못하죠. 인가 받고 나서 30인의 주된 사무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만이, 등기해야만이 바로 법인등기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만이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죠. 이때 조합이 성립되어졌다면 이때 아까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수와 총수 2분의 이상을 동의 받아서 냈는데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까? 동의부를 분명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다 됩니까? 토지소유자가 다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법의 조합을 세 가지 법에서 공파했죠. 지금 보고 있는 도시개발법상 도시벌적,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 세 가지 있잖아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세 가지 법에 나오는 조합과 관련해서 무슨 법에 나오는 무슨 조합이 성립되면 동의부를 분명하고 다 조합이 되고 또 동의하냐만 조합이 되는가 이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법상 이 도시개발조합은 이렇게 성립되면 동의부를 분명하고 도시개발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로 모두 다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사업조합도 바로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바로 등기에만이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조합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이때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조합이 성립됐다.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모두 다 강제로 조합이 됩니다. 이때 토지 등의 소유자 뜻은 이렇죠. 정비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다만 정비사업이 끝나게 될 때 분양은 지상권자는 제외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재건축사업조합, 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인가 하고 받고 그 다음에 설립등기하에서 성립되면 조합이 성립됐다. 그럴 때 이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정비관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 중 이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그랬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매도 청구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생각나죠? 그래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조합원은 이 토지등 재건축사업장 안에 있는 즉 정비관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바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냐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로서 동의하냐만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매도 청구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매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놨죠. 아시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등기 없이 조합이 성립됩니다. 뭔만 하며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당연히 거기는 조합이 성립되어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때 조합원의 자격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바로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던 지역주민으로서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인 세대주인자이거나 85평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한 세대주인자만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주택자부 경우는 주택법상 직장주택자부 경우는 역시 설립인가 받고 조합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설립신고만 하고도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자부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직장주택자부를 주택법에 근거해서 설립신고하고 만드는 경우는 어떠할 때 그러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만 설립신고하고 직장주택자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한 경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만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그 설립인가 받고 직장주택자업이 결성되어져 났다면 그때 조합원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로서 바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주도 들어갈 수 있고 85종부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도 조합원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자부 경우는 설립인가 받고 조합을 만드는데 그때 이 리모델링 주택자부 경우는 바로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증명서를 내는 겁니다. 그때 공동투수자들이 만드는데 공동투수자들이 결의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죠. 그렇죠?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매도 청구 당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조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이 누가 되냐? 공동체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로서 결의에 찬성한 자들 이네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복리시설까지 함께 리모델링 하자라고 했다면 복리시설을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소유자도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조합원의 자격자로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거 좀 잘 봐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3번 그래서 틀렸다는 거, 4번 맞습니다.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이 내용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 아까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조합원은 조합의 조합원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다 된다고 그랬죠. 이때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여기 땅이 한 필지다 A 거다 그러면 A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전 당연히 조합이 되면서 조합원으로서 조합 안건을 의결할 때 총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결권 행사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있는 토지 소유인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에는 의결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바로 이 땅 보니까 B에 3형제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보니까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땅 주인이다. 그때 조합이 성립되면 이 3명 다 조합원을 지는 부여 됩니다. 토지 소유자니까. 그러나 조합 안건을 의결하는 그 총회 같은 거 열 때는 의결권을 각자 하나씩 주는 건 절대 아니다. 공유 대표자 중 한 명에게만 바로 의결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의결권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3형자에게 다 의결권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주므로 이때 이자가 만약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동생들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이 안에 땅은 한 필지면서 공유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집합건물로 소유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이 있다. 구분 소유자가 9명이 있는데 땅에 대한 지분을 보니까 9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그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해서 의결권도 각각 하나씩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이때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를 꼭 두는데 이때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 중 조합총회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 대비 그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원이 있다, 조합이 있다. 그때는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꼭 둬야 되는 거 아니고 둘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바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꼭 둬야 된다. 이 차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5번 질문 볼까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둘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도시벌자, 옳은 거. 1번은 또는이 틀렸어요. 와로 해야 합니다. 또는이 틀렸다. 중요해.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2번,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자, 여기 보세요. 이 D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줘버렸습니다. 아직 설립 인가 신청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D가 D 친구한테 소유권 줘버렸네요. 이때 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D는 동의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다면 그대로
동의 효력이 승계되어서 이자도 동의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D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승계 취득된 D의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했든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처리를 하려면 여기 보세요. 인가 신청 전에 해야 되지 인가 신청이 들어간 후에는 처리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때 처리를 했다면 처리할 수 있는 시점에 처리했다면 그자는 동의자수에서 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원은 바로 조합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권리는 뭡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의무는 뭡니까? 경비 내는 겁니다. 돈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때 어떤 친구는 땅이 예컨대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저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보유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행사합니까? 보유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비례하여를 지워버리고 관계없이 평등한 그래야 되죠. 비례하여 그 말 줘버리고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고 4번 자 이 대원회라는 조직 여기 보세요. 이 대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의결합니다. 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대원회에서 의결하면 총회에서 의결한 걸 간주해서 조합원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회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의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대원에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은 조합 전체 성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라 봐서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해라라는 건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 두 번 나왔습니다. 총회 정권 사항입니다. 정권사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뭐냐? 여기 보세요. 아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우리 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약간 이걸 정관이라는데 지원관 작성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 지정권자가 인가 내줬습니다. 인가 되면 지원관도 확정되는 겁니다. 이 지원관은 우리 국가를 운영할 때 국가의 대통령이 대장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운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운영합니까? 뭡니까? 그게 헌법. 대한민국 최고법이 뭐냐? 헌법이에요. 헌법에 입각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바로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것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운영할 때 대통령 지 마음대로 운영한다. 헌법대로 한다. 헌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조합이 성립되어서 조합을 운영할 때 누가 조합을 총대매고 운영하겠습니까? 조합장. 조합장이 갑이 됐다 합시다. 갑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조합 운영할 때 지 마음대로 돈 쓰고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이건 독재자잖아요. 그때 조합장은 무엇에 근거해서 조합을 운영해야 될까요? 오케이. 지원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원관이에요. 알겠죠? 지원관에는 그런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약관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됐거든.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인가 내줬습니다. 이때 지원관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조합원의 권리무가 또 포함됐고요. 그래서 정관을 평가할 땐 절대 대원에서는 의결하지 못한다. 오직 조합은 전체 성원이 함께하는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이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해서 의결합니다. 그 의결할 때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돼 있어요. 개발계획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개발계획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거 확정하게 될 때도 어디에서 확정해야 되냐? 총회를 가지고. 경미한 상을 변경되고 변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조합이 신규로 등장하고자 만들어지는데 이 환지계, 여기 보세요. 환지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환지계획이 딱 확정되면 그것대로만 환청을 해줘야 되거든. 조합의 조합장이. 알겠나요?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확정할 때도 총회에서만 이렇게 한다 이게 하세요. 총회에서만. 어디서? 총회에서.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걸 뽑는다, 선임. 그리고 그만두게 한다, 해임. 그럴 때도 오직 총회에서만 한다. 아주 중요해. 어디서만 한다? 총회에서만.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도 총회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적겠습니다. 코로 4번 대원에는 개발계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의대에서만 한다고 이거? 종회에서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이 조합 감사 여기 아까 임원 있지 않습니까? 조합 임원은 누구 중에서만 될 수 있냐? 조합원 중에서만 돼. 조합원은 누가 되냐? 토지 소유자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해서 선임된다. 이걸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어요. 6번은 이제 반복되는 것을 간단간단 처리하고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데 옳은 것.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발격 토지소자 7명 이상이 누구에게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 틀렸고 지정권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았다 합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를 다시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받고 나서 이걸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야 인가까지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변경했다라고 신고서만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두 가지 뭐냐 바로 여기 보세요. 인가받을 때 여기다 이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를 여기다 두겠다라고 인가받아 왔는데 이 사무소를 저기 유성으로 옮기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옮긴다든가 그럴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을 하거든요. 또 조합원에게 여러 가지 상 알리는 공고방법 두 가지 공고방법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걸 두 가지를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으로써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가가 틀렸어요. 신고.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똥감치고 3분의 1을 똥감쳐서 바꿔치면 됐죠. 4번. 자,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도시발굴계획이 있다.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래, 토지 소유자이면 무조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A다, B다, 그러면 조합이 성립될 때 바로 다 조합원이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면. 근데 여기 보세요. A라는 토지 소유자 보니까 나이가 두 살이다. 그럼 이런 자들 미성년자를 하잖아요. 만 우리 민법상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그 아직 이르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는 미성년자다. 또 B가 토지 소유자인데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인으로서 또 피성년 후견으로서 성립받은 자다. 이런 자들을 민법상 제한 능력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보니까 파산 선고받아서 문제가 좀 있다. 복권되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 또 여기 토지 소유자였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런 자들은 문제로 봅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네들은 문제하니까 무엇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에 임원이 될 수 없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토지사면 다 되니까. 그래서 임자가 빠졌습니다. 임자가 자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임자가 들어가야 돼.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의결까지는 조합원 수사가 몇 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50명. 50명 이상이니까 70명인 조합도 100명인 조합도 200명인 조합도 당연히 대원 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100명인 조합은 그따 줬고 봐. 100명인 조합은 밑에다 줄 것이고 50명 이상인 조합은 그 말로 같은 말이지. 50명 이상인 조합은 그때 밑에다 써놓으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해설에 5번 봐봐요. 해설에 5번 보시면은 5번에 4 대원에서는 정강 개정 개정이란 말 쓰지 마. 변경으로 써버렸어요. 변경.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쓴 건데 정강 개정이란 말 쓰지 마. 뭐라고? 변경으로 수정하시고 옆에 가서 환지계 수립변경 그 말 줘버리고 작성으로 수정. 환지계 수립변경을 작성. 용어를 정확하게 법대로. 자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지나갈 테니까 7번. 7번은 98페이지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빙과 신청 동의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고 2번. 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밑에 구분 소유자다. 집합 건물로 소유민 관리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다. 그들 각각을 토지수 한 명으로 본다. 중요하지 맞습니다. 3번. 자, 조합 설빙과 신청하기에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인가 전에는 그 동의 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야, 조합 설빙과 신청하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2분의 3 받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면적 계산할 때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하면 국공지는 포함될까 줘야 될까? 포함. 자, 웃기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국공지는 포함된다. 중에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토개발법은 제 이렇게 가닥을 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4번 조합설빙과 신청하게 한 토지 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지가 포함되는 맞습니다. 5번, 5번 앞에다 써요.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동의받는 순서. 근데 동의받을 때,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소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충족시켜 나갈 때는, 여기 국공지하고 사유지 짬뽕으로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봐보세요. 여기 국가 땅 지자체 땅, 그러면 국가 지자체 땅 빼고, 일단 사유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동의받아봐가지고, 법에서 요구하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충족하도록 하되 그때 그 요건에 미달될 때만 국공지 갈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충족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5번 맞습니다. 9번 들어갑니다. 자, 9번도 98조부터 99조까지 있다 하겠는데 도시발조합이다 틀린 거. 1번 맞고 2번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신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3번, 자, 이 조합장의 사감사는 겸직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다가 맞고, 4번, 이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준용하면 되냐? 사단법이다 중에. 자, 그래서 맞고, 5번을 우리 요약지 120페이지 써놔요. 5번에다가 120페이지. 행정심판에다 포인트 잡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행자 공부했는데, 이 시행자란 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행자들이 사업하면서 처분 내렸습니다. 이때, 이네들이, 자, 이네들 중에서도 국가하고 지자체만 행정청이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이때, 국지라고 하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이 있다. 이 처분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되겠죠.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있는데 그때는 어디다 제기하면 될까요? No. 바로 행정심판법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법대로 한다고? 행정심판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행정청이 아닌 자면 국가하고 지자체를 뺀 나머지 자들이에요. 나머지 자들이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처분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 되는 이유는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시행자가 될 때는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라라고. 이해됩니까?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네들이 시행자 자격을 딱 찍어준 순간 그네들한테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취했던 처분도 행정처분으로 간주가 되어서 불복할 때는 언제든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세요. 있는데 없다 제기하느냐? 지정권자, 그때 지정권자 때 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 여기 봐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바로 처분을 해서, 그러면 그 처분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좋아요. 지정권자. 또 여기 봐봐요. 이 조합인 시행자가, 조합인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 행정처분이 될까 안 될까? 됐죠? 그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정권자. 좋았습니다. 그래서 5번 잘 이해해 두셔.
조합인 시행자 그따 줄 거 봐. 조합인 시행자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따 써. 같은 말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같은 말로 써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같은 말로.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 또 조합 대신에 시험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 대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습니다. 가로 열고 지정권자에게 있다 옆에 있다 지정권자에게 써놨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봅시다. 10번도 99페이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종합조 나오고 있네요. 자, 조합 임원이다. 틀린 거. 임원하면 조합정의사 감사가 있죠. 1.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인데 맞죠? 그래. 2번. 이사는 겸직할 수 없으니까 조합장도 그 다음에 감사도 겸할 수 없는 것이고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사면 반드시 어디에서 통과해야 되냐? 총회. 맞습니다. 4번. 조합장은 총회 의장, 대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할까요? 감사. 그래서 틀렸죠. 11번. 이것은 99페이지 있는데 아까 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관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 말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된다. 그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 뭘까요? 그렇죠. 3번이죠. 이사 선임, 즉 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이런 임원의 선임은 오직 총회에서만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4번, 3번, 12번은 보지 않아도 되고 자 13번도 통과해도 되고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도시계획법상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이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 요약지 107페이지 종합정리되어 있는데 그냥 이 주문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자 1번 봅시다. 환지방식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자 또는 조합 대신 지자체 등을 사업성으로 지정할 때는 바로 그것은 참고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잘 안 나와요. 참고. 맞다. 2번. 2번은 나온다. 잘 나와요.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발자비 시행하려고 할 때 개발개수 없이 바로 얼마에 통합하느냐. 아까 면적 3분의 1상에 해당한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 2분의 3을 통해받는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저 4번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2번하고 4번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서 내려고 그래. 그때는 총수는 필요 없어. 민간 시행자가 대신자들은 총수는 필요 없어요. 면적만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 가로열고 지정자 포함 동의 거기서 잘라버려. 뒤에는 싹 밀어버렸어요. 뒤에는 싹 밀어버렸어요. 밀었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죠. 자, 5번은 뭐냐? 이 봐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에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는 사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시행자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 시행자가 일단 조합은 절대 될 수 없지만 시행자라면 다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여기 보세요.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정공은 수용을 할 때 그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구합니까? 법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조합이라는 자는 아예 수용 방식 때 시행자가 될 수 없죠. 나머지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수용 요건. 바로 그 사업 대상 토지가 있다면 이 1, 2, 3등 나눴다. 그때 3분의 3을 아예 소유하고 그리고 여기 10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10명 중 5명이라고 하는 총수의 2분의 3 동의서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민간에게만 요구받는 수용 시의 동의요건이다.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소유해야 된다. 그게 동의받아야지 안 되고 소유까지를 해야 된다. 이걸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소유하고 또 소유하거나 그래도 틀려요. 하거나 이렇게 나와도 틀린다는 걸 주셔야 돼요. 하고 동의요건이다 이겁니다. 하고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